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코트를 입습니다. 특히 럭셔리한 느낌을 물씬 주는 긴 기장의 코트, 맥시 코트는 그 사람의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드라마틱한 능력이 있죠. 이런 코트 중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막스마라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실루엣의 코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브랜드는 오늘날 매우 널리 사랑받고 있죠. 과연 막스마라라는 브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4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아킬레 마라모티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옷에 관심이 많던 한 남자였습니다. 하긴 집안에서 대대로 옷을 만들어 왔으니 관심을 안 가질 이유가 없었죠.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맞춤복이 유행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기성복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는 1947년부터 자신의 회사를 차려 옷을 만들어냈고 1951년 공식적으로 브랜드를 런칭해 심플하면서도 잘 재단된 여성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막스마라의 시작이었죠. 참고로 막스마라의 첫 컬렉션은 코트 한 벌과 수트 두 벌이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위상과 비교해보자면 조금은 초라한 컬렉션이 아닐까 하네요. 많은 브랜드들이 창립자 혹은 디자이너에게서 영감을 받아 브랜드 이름을 정합니다. 하지만 막스마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름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마라모티에서 따온 마라와 패션 감각이 뛰어났던 막스라는 이름의 백작과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두 단어를 합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막스마라는 1960년대부터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브랜드의 주타 계신 여성 소비자가 원하는 옷들을 만들어내면서 브랜드는 크게 성공을 거두었죠. 스타일 아이콘 오드리 헵번, 재클린 케네디에게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새로운 라인을 선보이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영화 혹은 대중들 앞에서 자주 입던 옷들을 런웨이로 옮겨와 선보였는데 이 옷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자극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막스마라는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죠. 1970년대 중반, 막스마라는 꽤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막스마라 제품의 특징인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충분했습니다. 매우 심플한 옷이지만 알 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었죠. 어느덧 이 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을 둔 세계적인 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후에는 항상 위기가 존재합니다. 막스마라도 화려한 성공 뒤에 찾아오는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의 패션업계는 아주리 군단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르마니나 베르사체 같은 이탈리아 출신 브랜드들이 대세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교한 재단,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이 브랜드들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는데 막스마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 시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어울리는 정장이나 코트 같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옷들의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막스마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의 옷들을 만들어내면서 여성들에게 사랑받게 됩니다. 막스마라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시코트입니다. 긴 기장의 겨울 코트는 막스마라의 대표 아이템이자 스테디셀러로 출시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이 코트는 1981년 막스마라에 소속된 프랑스 출신의 디자이너 엠마리 베레타가 클래식 트렌치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겁니다. 허리선이 들어가지 않은 일자 라인의 편안한 실루엣에 캐멀색 컬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단순한 디테일이 오래도록 질리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코트에는 101801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코트를 최초로 생산한 당시에 부여되었던 상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영국의 유명 백화점 헤로즈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코트만 대략 14만 벌이 넘게 팔렸다고 하니 이 정도면 클래식이라는 취급을 받아도 될 것 같네요. 이외에도 테디베어 코트 등의 제품들도 히트를 치면서 막스마라는 명실상부한 코트 맛집이 되었습니다. 막스마라의 제품을 살펴보면 그닥 복잡하지 않은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류에서 디자인과 소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디자인의 경우 너무 복잡하면 쉽게 질리게 되며 소재의 질이 떨어질 경우 내구성이 떨어져 오래 입지 못하게 되죠. 막스마라의 창립자와 디자이너들은 이 점에 착안해 질리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옷들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왔죠. 2005년 창립자 아킬레 마라모티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자식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가족기업의 형태로 막스마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창립자의 바람대로 막스마라는 유럽과 미국의 현대 예술을 브랜드 이미지와 마케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세분화된 라인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꾸준히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대로 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스마라가 어떤 옷들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